안녕하세요. 전 국가무용문화재 128호 선자장 김동식입니다. 이게 선자장이라는 것은 부채를 피는 게 아름답습니다. 선이 이렇게 살아있어요. 이게 부채를 만드는 사람을 선자장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채 만드는 사람. 이제 이 원 대나무인데 이 원 대나무를 부채 그 살 치수에 맞게 이렇게 쪼갭니다. 이렇게 쪼개서 이걸 또 뜹니다. 이렇게 칼로 다 떠가지고 요걸 이제 물에다 5일 정도 불립니다. 5일 정도 불려서 이렇게 불려놓으면은 요런 색깔이 나옵니다. 이렇게 색깔이 뜨리죠. 이제 5일 동안 불리면 요런 이제 색깔이 들어갑니다. 그럼 요것을 얇게 이제 그 몇 미리로 깎는 거니 0.03mm 정도 두께로 깎습니다. 이게 저는 두 쪽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풀칠을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묶어서 말립니다. 그럼 부채살이 되는 거죠. 이게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합쳐서 만든 부채. 그래서 합죽선입니다. 속을 싹 깎아내버리고 껍질만 씁니다. 이게 껍질은 잘 썩질 않아요. 이게 관리만 잘하면 뭐 300년, 400년도, 500년도 갑니다. 저는 저희 외갓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. 원래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게 그 나주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일을 이렇게 합죽선 부채를 조선시대 때부터 만드신 분이에요. 내 나이에 쉽게 얘기해서 그때 한 뭐 14세 때라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 나이 때는 어려웠습니다. 이 세상 살기가. 먹고 살기가 힘들고 식구가 많으면 뭐 입이라도 더럽게 해서 뭐 나무 집으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. 그 우리 아버지가 외갓집에 가서 뭐 이 밥을 먹여주고 이제 이렇게 재워주고 일을 배울 수가 있다니까 한번 가서 해보려느냐 외삼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죠. 솜씨가 좀 있었는가 열심히 했어요.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른들이 칭찬하면 뭐 좀 더 막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. 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고 좋잖아요. 그런데 그 배우고 싶은데 그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그 자기가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. 이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 근데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와서 직접 해보면은 이렇게 내가 하는 걸 보면 수월하게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힘이 들어 너무나. 상노동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하다 가시는 분도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칼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칼이 좀 많이 마모가 되면은 안 듭니다. 그러면 이 칼 나가는 소리가 크게 나면은 칼이 안 든다. 이제 소리가 좀 작게 나고 그런다고 보면은 그 칼이 좀 잘 든다. 이게 칼이 잘 안 들으면은 이 살을 제대로 깎을 수가 없어요. 이 부채의 생명은 여기서 이제 뭐 모양이나 모든 게 다 여기 좌우지를 하거든요. 이 칼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채 모양이 다 달라져요. 이 살을 잘못 깎아 놓으면 부채가 잘못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손에 감는 이것은 여기 엄지손가락에 감겨있는 요것은 칼 등을 받쳐줘야 되거든요. 그럼 그냥 받치면 손이 아파서 안 돼요. 그리고 이선 칼날을 쉽게 해서 그 쥐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감고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량을 많이 못 만듭니다. 수량을 뭐 1년에 한 200개에서 입에 한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수량을 다 대지를 못해요. 제가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직접 저희 공방으로 연락을 주셔야만이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.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렸어요. 잠시만 들어보세요.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은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
이렇게 뭐 자기들이 더우면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만요. 그도 한국 부채의 바람이 직접 안 붙여보신 분은 몰라. 붙여보야만이 그 바람의 시원함과 모든 걸 알 수가 있죠. 이 선풍기 바람하고 같이 붙인다고 보면 부채바람이 더 시원합니다. 전 그렇게 봐가지고 이 부채를 알린다는 게 좀 만족하다고 생각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그 부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